안녕하세요. 블럭도사 꾸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레고 호그스미드 마을입니다. 부품수는 851피스, 가격은 119,900원으로 이번 6월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에요. 집 근처 대형마트 가면 흔하게 살 수 있고요. 호그스미드는 해리포터 영화 3편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처음 등장한 마을로, 쉬는 날에 호그와트 학생은 3학년부터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평일엔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는 건 저도 이제 어른이 된 거겠죠. 일단 건물은 두 개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환상적인 과자들이 판매되고 있는 허니듀크, 다른 하나는 무알콜 버터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 3 브룸스틱스입니다. 아, 배고파. 아, 춥고 배고프고.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오! 과자 상점!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여기가 해리가 말해줬던 그 허니듀크 사탕가게구나. 오! 저기 저기! 내가 좋아하는 막대 사탕도 있고, 먹으면 혀에 구멍이 뚫린다는 산성 캔디도 있잖아? 자, 이 바닥 쪽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체스판을 형상시키는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와, 여러분들 이쪽에는 계산대도 보이네요. 와, 진짜. 이 계산대 아래쪽에는 가게명인 허니듀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저기 저기! 초콜릿 분수다! 와, 저거 다 먹으면 개돼지 되는 거 한순간이. 여기는 창고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양쪽에는 벽난로도 보이고요. 한켠에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작은 부엌도 있고, 한켠엔 대걸레로 물걸레질 할 때 그렇게 물을 받아 쓰는 양동이도 보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허니듀크가 적혀있는 노란색 박스에는 어떤 사탕들이 들어있을까요? 자, 이번엔 3 브룸스틱스 옆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호그와트 학생들을 위한 버터 맥주를 파는 주점이에요. 버터 맥주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무알콜 음료로 학생들이 어른 흉내내며 마시기로 유명한 음료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QR부터 찍고. 오, 분위기 좋은데? 와, 여러분,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버터 맥주인가 봅니다. 일명 레고 버터 맥주! 버터 맥주가 두 잔, 처음처럼 소주가 한 병 있어. 2층엔 휴게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요. 영화 3편 아즈카반의 죄수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 맥고나걸 교수님이 주점의 주인인 시리우스 블랙의 이야기를 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중앙엔 벽난로 하나와 나무로 만든 테이블, 서랍장과 짙은 녹색 소파가 하나 귀엽게 놓여있는 게 특징이에요. 소파 뒤엔 퀴디치 시합의 포스터가 하나 걸려있네요. 역시 추위를 녹이기에는 이 버터 맥주만 한 게 없다니까. 오, 잠깐! 여러분들, 여기 시리우스 블랙의 현상수배 포스터가 아직 붙어있는데요. 붙어있는 걸 보니 이 제품의 시간대는 아마 영화 3편 아즈카반의 죄수의 시간대가 아닐지 예측해봅니다. 피규어는 사복을 입은 해리포터, 패딩을 입은 딘 토마스, 호그와트 교감 선생님이죠. 맥고나걸 교수님, 주점의 마담 로즈 메타, 허니듀크의 주인인 플룸 부부, 그리고 20주년 기념 피규어 흑우 에디션 골드 론 위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흑우가 되어 황금 피규어를 모아보세요. 저만 흑우가 될 수 없잖아. 머리가 새 딸린 강아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영화 1편 마법사의 돌에서 나왔던 장면이 레고로 출시됐어요. 부품수 397피스, 가격은 59,900원으로 출시된 이 레고엔 머리 새 딸린 거대한 멍멍이가 들어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에는 호그와트 4개의 기숙사가 합쳐진 문양이 붙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루모스! 와, 여러분들 여기 좀 보세요. 무시무시한 플러피가 자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비밀의 문이 있네요. 한번 이 플러피 몰래 아래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이거 설마 그 악마의 덫 아닌가요? 곧 내 몸을 휘어감을 것 같은 이 느낌? 약간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악마의 덫이 좀 거대하게 나오는데, 레고에서는 레고 표현의 한계를 느껴서인지 조금 부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 띠부띠부 실처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고요. 뭐야 이 방은? 설마 이게 그 거대한 플러피를 재웠던 하프인 것 같은데요? 와, 이 하프가 레고로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규어는 호그와트 교복을 입은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론 위즐리가 들어있고, 해리포터 흑우 에디션 골드 헤르미온느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그와트 최초의 비행수업 제품이에요. 부품수는 564피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1편 마법사의 돌에서 나왔던 비행수업 장면을 그대로 레고로 재현해냈는데요. 가운데 무늬 하나 있고 쌍칼을 든 동상도 있습니다. 영화에선 해리에게 퀴디치 경기를 알려줄 때 잠깐 나오는데요.
호그와트 기숙사 깃발 때문인지 밋밋할 수 있는 벽이 화려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막대 부품도 들어있어서 빗자루를 타고 나는 표현이 가능하네요. 건물 안쪽에는 퀴디치 트로피 룸과 코치 부인의 퀴디치 도구함이 보이는데요. 가운데는 이렇게 문 안의 장치를 이용해 바깥쪽에 투명 막대 브릭을 움직여서 날아오르는 기믹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네요. 피규어는 후치 부인 드레이코 말포이 네빌 롱바텀. 네빌 롱바텀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붉게 빛난다는 리멤브럴도 가지고 있네요. 흑우 에디션 황금 퀴렐 교수 피규어가 들어있고요. 마법사의 돌의 최악의 빌런답게 머리를 뒤로 돌리면 일그러진 볼드모트의 얼굴도 나오니 이런 깨알 디테일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꾹.